안녕하세요, 까루나입니다. 요즘 제가 캄보디아 관련 생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려 하는데요, 오늘은 한인마트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한인마트의 물가가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고! 2017년 11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약 1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프놈펜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프놈펜에는 한국 식당도 많고 한인 마트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도 K푸드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 식품들을 소비하기에 한국 마트의 인기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킴마트입니다. 마트 주인장님께서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주셔서 부담없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물건들의 가격을 샅샅이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는 자국 화폐인 리엘과 미국 달러를 함께 쓰고 있는데요. 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도 모두 달러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물건들의 원화 가격은 편집일 당시의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책도 있어. 괜찮냐? 스파게티 범벅 캄보디아에서 이 불닭볶음면 진짜 잘 팔리는데 1.5달러. 치즈 불닭도 있고 맛있는 까르보 불닭도 여기 있어. 이번엔 봉지라면을 좀 볼게요. 너구리 사리곰탕면 5.5달러, 신라면 3달러, 3.5, 신라면 블랙 5.5. 미역국 라면 4.5달러, 짜파게티 5달러, 자왕 6.5달러, 선미꼬동쪽 6.5달러. 이게 맨 맛이지? 450g짜리 450g. 우리 집에 고추장 있나? 한국 교민이 여기서 두부를 제작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파네요. 저 따후 돈돈는 뭐이만? 뭐이도 라고 라도 이끼냐가. 여기 또 한국 교민이 만들어서 파는 김치가 있어요. 요만한 게 1.9. 아, 톱는? 삐길로. 삐길로 찜. 마, 8.5. 낙지 젓갈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깍두기 5달러. 반찬들 많이 있네요. 저기 보통 반찬들 5달러 6달러 선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들.
무가 타고래 바 아이 차이 타고래 덩 카마에 모이 돌라 마 상추 뭐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봉수를 하고 있어요. 배도 있고요. 플라이사 리눌로이 맞다. 그만 9봉짜리 4.5. 10봉치 $2. 맛소금 $4. 조개 다시다 5.5. 냉동식품들도 많이 있어. 니프라모 냉프람블라 $5. 이게 떡볶이가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진짜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핫도그 하나 먹어야겠다. 핫도그 오리지널 핫도그가 얼마지 이게? 이거 사야겠다. 핫도그 참치 큰거 3.8 250g 3. 그냥 참치가 $2 100g 참기름 320ml 케찹 $2.5 식초 국간장 930ml $5.5 제가 좋아하는 카레가 있네요. 여기 순한맛 $2 하나 $2 하나만 사지. 과자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맛동산 $1.5 홈런볼 $1.5 제가 좋아하는 쌀로별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비싸죠. 치토스 맛있어요 $1.5 바나나 킥 $1.5 보통 과자는 $1.5네 감자깡 $1.5 아 매운 새우깡은 $1.2 오감자 진짜 맛있어. 오감자 아싸 $1.3 아까 새우깡은 똑같은데 꼬북치 이거 짱인데 근데 비싸다. 꼬북치 비싸. 1.5달러 후티체 40센트 이거 먹을래? 응 이거 I mean the line but 팔아요? 뭐 생필품들도 많이 있어요. 홈매트 $15 한국제 $1.5 이쪽은 현지 공수하는 망고 말린 망고 이게 그라비올라 잎 이게 뭐지? 여기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팔아요. 마스크 $1 그거 사자. 이거 사자. 집에 없어. 키스밴드 $1.5 면봉 $1.7 $7.5 비트 2.7kg $10 슈퍼타이 5kg $15
여기 모기가 많으니까 이런 모기 잡는 전기 모기잡이 기계. 캄보디아에서 절대로 살 수 없는 거. 한인 마트에서만 살 수 있는 이태리 타올. 아, 이게 이태리 타올이야. 요거는 샤워할 때, 때밀 때 쓰는 거야. 1.2달러. 뚝배기 6.5달러. 조금 더 큰 뚝배기 8달러. 아, 저 앞에 보시면은요, 저기 그 요리를 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밥, 삼각김밥, 김치, 삶은 닭. 트바이넝? 아. 모이삐돌라. 자, 이거 넣고. 어만, 영. 하소 모이. 네, 비닐봉투가 여기서 돈을 내야 돼가지고요. 하나당 400일씩. 네. 이제 박스에다 구입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 과자와 한국 식품들이 거의 없어서 참 그리워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한인 마트가 잘 되어 있으니 전보다 불편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까로나였습니다. 주무립리에요.